자, 또 다른 전시관도 둘러볼까요? 올해 공공 디자인 축제는 더 특별한데요. 바로 지구환경 보호라는 주제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누가 봐도 의자인데 이거 만질 수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질감 자체가 원목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 이게 종이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약간 의미가 있네요. 종이를 재단하고 자투리 종이를 버리지 않고 모아서 또 다른 제품들을 탄생시킨 거네. 서랍을 열어서 만져보세요. 소재를 알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는 작품이 많은데요. 질감도 엄청 반들반들 좋은데? 느낌 좋아. 친환경 소재의 선택 역시 디자인의 일부. 지구 환경을 위해 고민한 작품들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네, 공공 디자인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서 문화역 서울 284 행사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도 공공 디자인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축제는 역시 여럿이 함께해야 의미 있죠. 전국 80여 군데에서 지구 환경 보호라는 주제 아래 함께하는 중인데요. 그중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축제를 엄청 즐기고 왔거든요. 네네. 여기도 또 축제가 있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네. 나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저 따라와. 아, 저기요? 네네. 네. 겉으로는 평범한 가게 같아 보이는데 이곳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친환경 소비를 하는 공간입니다. 대나무 칫솔, 고체 세제 등 플라스틱 사용이 없는 게 특징이죠. 설거지바. 네네. 요거죠? 네, 맞습니다. 설거지바를 네.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매출의 1%는 환경을 위한 기부로 이어진다니까 뜻깊죠. 뭐지? 혹시 담아갈 만한 거? 아, 여기에 네. 담아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저거잖아요. 고객분들이 깨끗했던 어떤 포장지들을 기증해 주시면은 네. 거기에 다시 담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지구를 위한 커다란 한 걸음입니다.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많은 것을 보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보고 즐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작아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지구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일, 바로 2022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